나머지 다섯 명인데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예. 아 요거는 이렇게 그냥 가나 보다 싶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졌습니다. 지금 1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동안에는 1강 체제였는데 1강 지금 이제 2강으로 정봉주, 김민서 그리고 김민서 의원이 치고 나왔죠. 이번 그 순회 경선에서는 1위를 예. 기록을 했습니다. 위에 다섯 칸은 첫 주였고 예. 밑에 다섯 칸은 지난주 이번 주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은 김민서 후보가 4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네. 지금 김민서 후보가 이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 다 1위예요. 그렇습니다. 치고 나갔고요. 네. 그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정봉주 의원이 1위를 기록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아, 정봉주 의원은 이제 됐구나. 네, 견제도 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 지지층에서 김민서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첫 주에 만들어진 흐름이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확 뒤집혔어요. 네. 저는 확 뒤집힌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4위, 5위, 6위 싸움이 제가 볼 때는 3, 4, 5, 6은 네. 누구도 안심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예, 정봉주, 김민석 두 분은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2강으로 재편됐어요. 예. 2강 4중이 됐네요. 네, 2강 4중입니다. 2강 4중이 돼서 정봉주, 김민석 두 분은 뭐 1위냐 2위냐의 싸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5위가 누구냐 5위 자, 안으로 나머지를 가서. 보면 2만 4천 전현희, 2만 2천 이현주, 2만 6천 김병주, 2만 2천 한준호 이거는 네. 뭐 다 들어왔단 말이죠. 다 네. 사적을 예. 안에 예,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앞으로 남아 있는 표가 예. 서울이 많아요 수도권이.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을 보면 한준호 후보가 좀 약진을 했고요. 네. 김병주 후보가 원래 2위를 기록했는데 조금 빠졌고 전현희 이현주 후보는 거의 엇비슷한 그전하고 예 그런. 민영배 강선우 의원 그 후보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들 하고 경쟁력도 분명히 있긴 한데 네, 네. 워낙 표들이 앞에서 나눠지는 바람에 네. 지금 민영배 후보는. 광주 전남을 지금 기대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예. 광주 전남 전북이니까요. 거기서 큰 모멘텀을 만들어서 지금 한준호 혹은 이현주하고 경합을 붙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 당연히 목표를 두고 뛰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수도권에서 격전한다. 네. 이런 이제 플랜일 것 같고 이현주 의원이 지금 초반에 잘 나가다가 네. 지금 한준호 후보의 추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도 안심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은 박시영 대표님께서 전문가십니다. 이거는 전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1위는 정봉주, 김민석 두 분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 저희도 뭐 다스베다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흐름으로 잡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그 한 명 탈락 예. 2강 4중이니까요. 그리고 민영배 후보가 또 치고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호남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강 4중이 아니라 민영배 의원까지도 치고 올 모멘텀이 있잖아요. 예. 강선우 의원은 제가 보기엔 수도권에서 또 강하단 예. 말이죠. 예. 여하튼 이런 뭐 치열한 경쟁 때문에 민주당 횡행 요인이 이제 생긴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주는 이제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는 한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